안녕. 요즘 진짜 날씨 너무 덥죠? 지금 밖에 나갔다가 와서 샤워하고, 그래서 머리를 단단 동여맨 상태인데요. 사실 저는 세안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스킨을 바르기인데, 그냥 바쁠 때야 뭐 어쩔 수 없이 막 티티티 바르고 끝내겠지만, 평소에는 진짜 거의 매일같이 화장솜으로 스킨팩을 해주고 있거든요. 마스크팩만 팩이 아닌 거잖아요. 얼굴에 열기, 온도, 피부 온도도 낮춰줄 수 있고, 일단 붙이고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도 있어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냥 차가운 효과만으로도 뭔가 좀 심신적으로 편안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화장솜도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솜을 비교해보고, 또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 본 것들 중에서 늘 쓰는 애정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정템을 사실 많이 아실 것 같지만 한번 살짝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솜을 쓰는 종류라고 해야 할까요? 화장솜은 보통 언제든 쓰세요? 보통 뭐 메이크업 지울 때도 쓰실 것 같고, 뭐 클렌징 할 때, 뭐 각질 제거할 때, 그냥 단순히 스킨이나 토너를 발라야 할때 이렇게들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저 또한 물론 그렇고요. 근데 저는 클렌징 할 때는 뭐 오일이든 크림이든 손으로만 해요. 피부가 많이 예민해서 결이 닿으면 이상하게 조금 그 다음에 따가움을 느끼는 경우여가지고 손으로만 하고, 대신에 뭐 다른 거를 할 때는 대부분 화장솜은 다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또 저는 요거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마몽드 제품이에요. 마몽드 아쿠아 필 토너인데, 그러니까 각질을 제거하는 토너예요. 그래서 각질 제거 토너 같은 경우는 화장솜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렇게 싹싹 닦아내주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필링제를 따로 안 써요. 피부가 워낙 예민하고 건조하고. 그래서 각질은 또잘 떠요. 이렇게 수부지 피부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매일은 아니고 한 일주일에 세 번, 네번 정도 이렇게 화장솜에 덜어서 닦아내주는데, 그때 제일 잘 쓰는 화장솜은 요거예요. 다른 화장솜들도 있기는 한데, 이게 잘좀 닦이고 피부에 자극을 제일 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스킨푸드 제품이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보이실까? 양쪽 면이 결이 달라요. 한쪽은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부드러운 솜이고, 한쪽은 살짝 엠보싱이 들어가져 있어요. 엠보싱이 들어가져 있어서 이렇게 닦아내줄 때 조금 더잘 닦이는 느낌? 구석구석 잘 닦이고, 저는 필링제를 특히나 안 쓰기 때문에 이런 토너로 각질 제거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 토너를 꼭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되게 웃긴 게, 다른 화장솜을 잘못 쓰면은 약간 이렇게 피부가 올라온다고 해야 될까요? 따갑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질을 제거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구석구석.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각질이 이렇게 떼. 매일매일은 안 하고요. 워낙 예민해서. 근데 조금 덜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셔도 사실 충분할 것 같아요. 목 같은 경우도 저는 하는 김에 같이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일 많이 아는 화장솜이 딱 요런 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호텔 같은데 투숙하면 제일 쉽게 보이는 요거. 이거는 진짜 보이세요? 여기 지금 먼지 날려거든요. 요거 단순히 봉지에서 끝냈을 뿐인데, 이거는 메이크업을 지울 때나 스킨 토너 팩을 할 때나,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엄청 비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 묻히기만 했는데도 화장솜이 손가락에 막 묻고, 이거로 토너 팩을 해주거나 이러는 거는 해줄 수는 물론 있겠지만, 당연히 이 화장솜의 털? 이렇게 털기만 해도
안 보이실까? 가루날림 지금 엄청 심하거든요. 이게 엄청 심해요. 흩날리는 정도인데 피부에 밀착되었으면 분명히 이 모공을 막고 모공을 더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고 영양분, 피부에 들어가는 화장품을 바르면 모공 속으로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해야 할 영양 성분들이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게 길을 막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잘 쓰는 화장솜을 추천해 드리기 전에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미니소 제품이에요. 미니소 브랜드 다들 아시죠? 다이소와 같은 조금 저렴한 브랜드인데 조금 더 귀엽고 앙증맞고 인테리어 소품서부터 다양한 소품들이 많아요. 미니소도 매장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는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말로 적혀 있잖아요. 안 보이시나? 일본말로 적혀 있는 솜인데 처음에 이거를 미니소 추천 상품으로 해서 제가 보고 구매를 한 거예요. 뭐냐면 일단 딱 봐도 엄청 푸짐한 대용량, 저렴한 가격, 뽑아 쓰기 좋을 것 같은 티슈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좋다. 그리고 이거가 이렇게 면적이 좀 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도 크고 뽑아서 쓰면 된다. 엄마야. 뽑아서 쓰면 된다고는 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림은 거의 없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화장솜과 다르게 날림은 없지만 뜯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쏙쏙 뽑히는 거면 좋겠는데 이게 끊어지는 게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탁탁이 아니라 탁탁이 안 돼. 그냥 계속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휴지 뜯듯이 잘 뜯어지면 모르겠는데 힘을 살짝 줘서 잡아당기듯이 뜯어야지만 뜯겨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물건이다 잘 샀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구입을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되게 별로인 케이스? 근데 화장솜 자체의 재질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날림이 전혀 안 나요. 날림 전혀 안 나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크게 화장솜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팩을 해주기에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결이 완전 부드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뭐 거슬거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토너 팩을 해주기에 좋은 상품. 닦아주는 결을 닦아줘야 하는 화장솜으로는 조금 좋진 않아요. 그렇게 막 부들부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너 팩을 할 때 요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 마몽드 로즈워터 토너이고요. 요런 거를 이제 이렇게 적셔주는 거죠. 화장솜에 반 접어서 적셔주면 이런 거 같은 경우가 흡수도 또 잘 돼서 요렇게 짠 붙여주면 다른 화장솜들보다 조금 더 면적을 넓게 해줄 수 있어가지고 사실 두 개면 충분해요. 작은 화장솜은 분명히 다른 거 붙였으면 여기까지밖에 안 왔을 텐데 이거는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리고 잡아당기면 또 당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토너팩을 해주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구매를 한다고 하면 좀 잘 안 할 것 같은? 너무 뽑기가 힘들어서 화장솜을 사용하고자 제품을 개봉해서 뜯을 때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잘 구매를 안 할 것 같고요. 저처럼 샀다면 혹은 선물 받았다면 굳이 얼굴을 닦아내는 클렌징 티슈나 아니면 토너 스킨을 토너를 발라야 하는 역할보다는 이렇게 스킨팩을 해주는 용도로 얼굴의 면적을 넓게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솜에 요즘 여러분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토너팩을 하는 스킨케어의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각질 토너로 토너를 닦아내고 나면은 이렇게 마몽드 로즈워터 토너로 이렇게 스킨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요거 저 되게 잘 쓰거든요. SK2. 이 SK2도 세븐 스킨법이라고 해가지고 손에 조금 조금씩 덜어서 스며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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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라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 과정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또 스킨팩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는 부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분 정도씩 붙여놓는 거예요. 스킨팩 5분, SK2 에센스 팩으로 또 5분. 왜냐면 수부지들은 유분을 계속 충전해주기보다는 수분을 레이어링 해가지고 계속 채워주는 게 훨씬 더 깊숙이 오래 갈 수 있게 해준다고 SK2 매장 언니가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똑같이 화장솜으로 화장솜 팩을 해주고 있고요. 이 상품은 일리윤 프로바이오틱스 스킨 배리어 에센스 드롭. 이건데 이거는 바르는 유산균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약 건조한 피부용. 안 보이실까? 연약 건조한 피부용. 그래서 얼굴에도 발라줄 수 있지만 몸에도 발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쓰는 편인데, 이것도 똑같이 제형이 에센스 드롭이라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피부에 이렇게 발라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똑같이 저는 이렇게 스킨팩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스킨팩으로 조금 오래 가지고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발라주고 나서는 데일리로 약 수분감이 강한 젤 타입의 수분크림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꾸덕한 여름용 같지만은 조금 더 건성을 위해 나온 수분크림 한 번 더 발라주고, 이렇게 저는 피부 여름에 케어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굉장히 따갑고 유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른 크림을 한 가지 더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고, 사실 이런 스킨케어를 하는 과정은 수분이 제일 많고 라이트한 제형서부터 조금 더 묵직한 제형으로 발라주는 게 피부가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해주고 나면 피부가 조금 더 온도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쿨링감이 넘치거든요. 그러면 화장솜을 제가 가장 애정하는 화장솜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사실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아. 너무 유명한 상품이잖아요. 시루코토. 시루코토 파랑이를 사실 저는 더 좋아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여기 시루코토 보라 색깔. 파랑이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고 보라 색깔은 사용을 했지만은 요즘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고 실제로 제가 요렇게 오늘도 사왔어요. 이 안에는 짜자잔 파랑이에요. 세일하고 있지 않지만은 떨어지기 전에 사왔거든요. 요거는 진짜로 제가 처음에 이 시루코토 브랜드를 모르고 다른 분 파우치에 있는 화장솜을 빌려서 썼다가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이거 어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 시루코토 화장솜은 일본 쇼핑 여행 가면 해외여행 쇼핑 리스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되게 가볍잖아요. 가벼워서 많이들 사서 구매해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꾸로 들고 있었네요. 이 시루코토는 여기 보면 우루우루 스폰지 소재를 적용해서 머금은 화장수를 남기지 않고 피부에 보낸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평소 화장수로도 놀랄 만큼의 촉촉함이 퍼프에서 나와 패팅과 팩을 할 수 있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이거를 사용하던 제품 파란색인데 이거는 진짜 스킨팩 해주기에 너무 좋고 사용이 너무 간편하고, 다른 거는 10방울을 화장솜에 떨어뜨려야 한다면 이 화장솜, 시루코토 화장솜이라면 5방울만 떨어뜨려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킨에 조금 더 절약하면서 팩도 해주고 사용해줄 수 있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요거는요 요렇게 접혀져 있지만 펼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스킨팩을 양쪽 얼굴에 해주기에 충분해요. 딱 한 장이면 충분해. 더 이상 많은 건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스킨팩으로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클렌징 할 때는 이 화장솜은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까워. 왜냐면 스킨팩으로 충분하거든요. 자, 가격도 저렴해요. 제가 오늘 실제로 사왔는데 가격이 35매입이 3,500원이고 올리브영이나 뭐 랄라블라 이런 데에서 세일 행사할 때는 2,000원 후반대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도 가성비도 좋고 일단 품질이 너무 우수하고 이거 사용해서 피부가 까끌까끌해지거나 건조해졌거나 자극을 받았다는 느낌을 단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 다른 화장솜은 약간 잘 적셔지지가 않아서 밀착이 안 된다는 느낌도 쉽게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화장솜 같은 경우는 밀착도 잘 되고 또 스킨이나 토너 이런 거 에센스 제품들을 쫙쫙 흡수해서 피부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느낌이라서 좋아해요. 저는 이 코끝에 각질이 쉽게 잘 일어나는 편이어가지고 항상 화장솜을 할때이 코끝 라인을 촉촉하게 케어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어요. 코에만 따로 붙이면 조금 잘 떨어지는 것 같고,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사방팔방 관심이 많아서 마음이 급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코끝이 부착되도록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스킨이 아니라 에센스임에도 찰떡 같은 밀착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루코토 화장솜이에요.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뭐 제가 부연 설명을 굳이 사실 더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시간이 많다 혹은 내가 마스크팩을 할 일이 없다 하시면은 이렇게 시루코토를 두장더 붙이셔가지고 이마에 한 장, 턱에 한 장, 뭐 목에도 한장 이렇게 해서 뭐 케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라 색깔 화장솜은요, 시루코트 화장솜은 다른 화장솜들에 비해서 굉장히 도톰해요. 요거는 스킨푸드거든요. 스킨푸드보다도 평면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도톰하고 당연히 일반 화장솜에 비해서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쵸? 딱 봐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되게 도톰하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절개가 나져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닦아주는 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일단은 결이 정말 부드러워요. 결이 정말 부드러워서 사실 이 스펀지 타입하고는 조금 더 스타일이 달라요. 스펀지 타입도 부드럽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얇고 스며드는 게잘 된다면 이거는 조금 더 부드럽게 결을 닦아주는 용도로도 좋고 결이 일단 부드러우니까 피부에 당연히 자극이 없고 조금 더 폭신폭신한 느낌. 이건 얇아서 스킨이 잘 스며든다면 이거는 닦아주는 용도이지만 저는 토너를 닦기보다는 스며드는 스타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닦는 거는 각질 토너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질 토너를 쓰기에는 뭔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조금 잘 닦이지 않는 느낌도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엠보싱 효과가 있는 그래서 조금 사이사이에 깔끔하게 닦아줄 수 있는 스킨푸드를 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라 요거를 기존에도 사용을 했었지만 요즘은 스킨푸드 화장솜을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멈춰서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클렌징을 할 때, 그럴 때 화장솜을 사용하신다면 클렌징하는 화장솜으로도 정말 좋고 일단은 피부의 마찰을 최소화해 줄 만큼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실키해요. 꼭 아기 이불 만지는 듯한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화장솜을 조금 두서는 없지만 몇 가지 비교를 해드렸는데 사실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르는 화장솜은 바뀌게 되거든요. 톤업팩 같은 경우를 해준다면 시루코토 파랑이를 정말 강추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을 하신다면은 시루코토 보라를 추천해드리고 각질을 제거하는 용도의 토너를 쓰신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스킨푸드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일반적으로 가루날림이 심한 거, 요런 거는 정말 비추예요. 화장솜을 구매하실 때 샘플 있다면 이렇게 한번 탁탁 털어보세요. 분명히 가루날림 있는 것들은 탁탁 털어보는 순간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죠. 모공에 분명히 낄게 뻔하니까요. 그 다음에 미니소에도 많이 화장품 액세서리 같은 거, 뭐툴 같은 거 구매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추 상품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새로운 뷰티 꿀팁 혹은 제품 비교에 대한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